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나? 되고 있나? 되고 있을까요? 안 되나? 아, 되네. 댓글 올라오네. 지훈, 안녕. 개인 VM. 나이스 타이밍. 지훈, 하이, 와. 야, 지훈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이 너무 빨라서. 제가 이렇게 처음 이제 입기가 끝나고 이렇게 퇴근길 브이앱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만큼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 이렇게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자주 브이앱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트레저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인기가요는 어떠셨는지, 이거 좀 약간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오늘 인기가요 어땠는지 평가해주세요. 오늘 어땠죠? 어땠을까요 오늘? 오늘 어땠을까? 네, 비 옵니다. 서울에는 비 와요. 부산에서 비 온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서울엔 비 와요. 오늘 인기가요. 너무 귀여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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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폭죽 놀라던데, 오늘. 맞습니다. 오늘 놀랬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게 놀랬습니다, 오늘. 와. 제가 오늘 이렇게 요리사 같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앞에 빨간 색깔, 앞치마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꾸 정리할까 말까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놀랐어요. 그래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빠 꿈빛 파티실 춤춰줘요. 꿈빛 파티실 아세요? 그 아이유 선배님이 노래 부르신 거 아세요? 꿈빛 파티실, 저는 만화를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옛날에 TV 보면은 가끔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지훈 안녕. 오늘 TMI는 뭔가요? 오늘 TMI요? 오늘 TMI는 제가 오늘 피자 먹으려고요. 피자. 왜냐면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피자 먹고 싶다 했는데 오늘 피자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근데 또 제가 또 하루에 하나밖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피자를 먹게 되면 약간 영양이 깨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그쵸? 무슨 피자 먹을 거냐고 하시는데, 피자, 제가 피자 뭐 종류를 잘 몰라서 이렇게 메뉴 보고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과 곤약 젤리 많이 먹었냐고요? 고향시절 많이 먹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인기가 출근하는데 일부가 된 거죠, 이제. 왜냐면 이제 맨날 가면은 매점 가서 사고, 이제 드라이 끝나고, 이제 대본 리딩 끝나고 드라이 끝나고 가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꾀돌이는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는데 고향시절 맨날 먹게 되네요. 하트가 천만 개가 됐네요. 근데 제가 지금 차 안이라서 막 이렇게 리액션을 격하게 할 수 없고. 와! 야! 천만 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열정 제가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냐고? 저 퇴근길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어로 사랑해 할 줄 아시나요? 저 뭘로 보시고? 와인이 아닙니까? 와인이? 와인이죠? 중국어. 자, 이제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어가 나온 김에. 자, 때는 바야흐로. 자, 16살 되죠. 교과 과목에 있었습니다, 중국어가. 그래서 중국어를 당연히 배웠죠. 수업이 있었으니까. 네. 절대 잘하진 않고요. 와인이, 워실, 뭐, 이 정도 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할 줄 안다고 말 안 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생 때는 영어랑 이제 일본어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데뷔하고 나서는 영어를 잘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일본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영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멤버는 이제 예담이, 현석이 형 뭐 그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일본어, 저는 일본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구는 좀 못하고, 농구는 시호가 잘하죠. 전 당구도 못 치고, 포켓볼도 뭐 그나마, 진짜 뭐 그나마 어디 가서 잘 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포켓볼도 또 뭐 있지? 배구 뭐 그리 잘 하지도 못하고, 피구 좀 하고, 피구는 근데 공을 잘 피하는 거지 공을 잘 던지는 거 아니에요.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냐고요 지금요? 아우 지금 스케이트보드 타면 지금 큰일 나죠. 그리고 보드에 물이 닿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 타는 거 아니에요. 보조개 있냐고요? 전 보조개 없고, 전 이렇게 많이 웃으니까 이게 보조개인가요? 이거는 제가 하도 많이 웃어가지고 제가 약간 웃는 상이거든요. 근데 항상 광대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저는. 네, 항상 웃고 있어가지고 좀 덜 웃어야 돼. 덜 웃지는 못해요. 캡처 하시고 밑에 이렇게 사진 뜨는 거 빨리 내리시고 다시 캡처해 주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딱 1분, 마지막 라스트 1분 동안 제가 1분 그걸 잴게요. 그 뭐라 하노 그거, 스톱워치 그래. 알겠습니다. 1분 하나 둘 셋. 1분 동안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여기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서로서로 힘이 되면, 아 말이 멈추네 이거. 오오오오. 아 됐다. 자 방금 좀 멈췄으니까 다시 할게요. 근데 또 아까 제가 하던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서로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얻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게 많이 아쉽죠. 저희는 데뷔하고 나서부터 못 뵀으니까 아쉽네요. 이제 빠이빠이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빠이빠이 할까요? 미안합니다. 항상 이렇게 갈 때 되면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제 트위터에 사진도 올릴 건데 그때 봐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진 않았지만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빠이빠이. 이제 가요. 저 가요. 진짜 가요 저는. 진짜 갈게요. 미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종료하는 법을 모름. 어찌 끄지 이거?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구만. 미안해요. 빠이빠이.